식사 준비 한창인 그녀. 주로 이제 아침에는 미역국이랑 계란 치즈 한 장, 김치, 그다음 멸치를 저는 그 요리를 한 멸치를 먹지를 않고 그 생멸치를 씻어서 한 10마리 정도 아침마다 먹고 있습니다. 이 미역국도 매일 섭취한다는데요. 예, 한번 먹을 때 제가 양을 많이 안 먹고 그냥 요 정도? 그리고 또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. 제가 검정콩도 매일 두세 숟가락씩을 먹고 있는데요. 이거 그냥 삶은 콩이에요, 검정콩. 간을 안 하고. 과일도 함께 섭취한다고 합니다. 사과도 그냥 혼자 먹을 때에는 그냥 대충 이렇게 잘라 먹어요. 예쁘게 뭐 자를 필요도 없고. 그리고 껍질째 저는 항상 이렇게 씻어가지고 깨끗이 씻어서 껍질째 먹습니다. 껍질 속에 영양가가 더 많이 있다고 해서 껍질을 벗기지 않고 사과는 그냥 이대로 먹습니다. 과일, 김치, 치즈, 멸치까지 참 아이러니한 밥상이네요. 남들이 보기엔 이색적일지 모르지만 매일 이 식단으로 꾸준히 섭취하고 있다는 그녀. 검정콩 되게 구수하거든요. 씹어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. 네, 껍질 사과든 고구마든 껍질 속에 영양가가 더 많다고 하잖아요. 저 신랑은 껍질을 다 벗겨 먹는데 그 아까운 껍질을. 이렇게 소식으로 하루에 5번 정도 식사를 한다는데요.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예, 인스턴트 음식을 멀리하고 최대한 그 조미를 안한 싱겁게 먹는 그런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. 음식의 조미를 약하게 하는 피부 건강 비법. 피부에도 좋고 아주 건강에 좋다 해서 먹고 있습니다. 그녀만의 또 다른 비법이 있다는데. 아, 예, 이거 글루타치온이라고요. 김윤숙 씨가 매일 섭취한 것은 바로 글루타치온. 우리 체내에서 유해 물질을 해독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간입니다. 간 건강이 악화되면 해독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한 질환이 발병될 수 있는데요. 면역 기능을 강화해 결과적으로 간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글루타치온입니다. 글루타치온은 본래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단백질의 일종입니다. 주로 간에 풍부하게 들어있고 피부 세포, 심장, 근육 등 전신 곳곳에 분포해 있으면서 우리 건강에 밀접하게 관여하는 물질입니다.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항산화 성분으로 세포 모든 곳곳에 존재하는 글루타치온은 피부톤을 밝히고 탄력을 높여주는 데 도움을 주고 피부 세포의 산화를 막고 노화를 예방하는 데도 도움 줄수 있답니다.